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그레니 스퀘어를 살짝 변형한 모티브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양쪽의 옆부분과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렇게 기본의 모티브를 배색을 통해서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앞쪽과 뒤쪽에 들어가는 모티브를 그레니 스퀘어, 이 같은 컬러를 응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카드지갑, 휴대폰, 간단한 파우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밀키 코튼 블루 라벨을 이용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모티브 3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들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이 모티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3장과 이번 시간에 2장 이렇게 만들어서 총 5장을 만들면 원러 컬러는 꽉 차게 한 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컬러는 조금씩 남으실 거예요. 이렇게 3볼을 각각 한 개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코바늘 7호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대로 첫 번째 모티브고요. 오늘은 두 번째 모티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는 피코 컬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앙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피코 컬러를 이용해서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 옵니다. 전체적으로 한길긴뜨기를 쓸 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의 기둥코 사슬 세 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해줄게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실이 좀 편물이 작기 때문에 잡으면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실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슬 세 코를 만들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앙 부분에 한길긴뜨기 3코와 사슬 3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 패턴이 그대로 4번이 돌아가게 사각형이니까 또 4번이 돌아가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3코 되는 부분이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3코를 해주시고 다음 부분에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4번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슬 3코를 해서 첫 번째 부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둥코와 그 뒤에 한길긴뜨기 그 사이 위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사각이라서 각 면마다 색깔을 바꾸어 줬었는데 이번에는 단마다 첫 번째 단은 이렇게 피코 컬러, 두 번째 단은 원러 컬러를 이용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첫 단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첫 번째 부분 나와 있는 실을 매직링의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귀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을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 부분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한길긴뜨기 부분마다 전체적으로 해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모서리 이런 연결 부분에만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모서리는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3코를 해주시고
같은 부분에 한 개 사슬 세코와 한 개의 긴뜨기 세코를 해주세요. 이런 한 개의 긴뜨기를 세코, 두 코를 해서 기둥코 포함 세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슬 세코를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똑같이 해줄게요. 두 번째 단은 이 모서리 부분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실들은, 남은 실들은 숨겨가면서 만들어주세요. 모서리 부분마다 한 개 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마다 한 개 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보면은 기본의 컬러를 중간중간 포인트 컬러와 섞어가면서 떠줄게요. 각 단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도록 반복을 해줄 거예요. 반복을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디언 핑크색, 인디언 핑크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영상에서 인디언 핑크가 조금 밝게 나왔어요. 여러분 구매하실 때 한 번씩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서리 부분마다 한 개 긴뜨기 세 코,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중앙 부분에 해줍니다. 이 뒷부분은 살짝씩 숨겨가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중앙 부분에 한 개 긴뜨기 세 코가 완성이 되었으면 다시 모서리 부분인 한 개 긴뜨기 세 코와 사슬 세 코,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과 중앙 부분을 반복을 해서 이번 단도 만들어 줄게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시고 중앙 부분 한 부분씩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한 부분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와 연결을 해줄 거라서 마지막 단의 코가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티브, 이렇게 가방 만드실 분들은 계속해서 맞추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에는 다시 베이직한 컬러인 월러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모서리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패턴이 동일하게 한 단씩 늘려가면서 만들어 줄게요.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3코와 사슬 3코, 한길긴뜨기 3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단에는 중앙 부분이 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단에는 중앙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각각 한길긴뜨기 3코씩을 두 번 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중앙 부분이 한 군데씩 계속 늘어나는 패턴이 완성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모서리 부분으로 한길긴뜨기 3코와 사슬 3코, 한길긴뜨기 3코를 해주세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중앙 부분 세 코를 해주시고 첫 번째 시작했던 부분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무늬가 굉장히 오동통한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컬러까지 완성이 되면 보시면 피콕 월넛 그리고 인디언 핑크 월넛 이런 식으로 색깔 배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실을 끊어주시고 이제 피콕 패턴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도 동일하게 아랫단에서 동일하게 중앙 부분이 한 부분 더 늘어날 뿐이지 동일한 패턴이라서 조금 빨리 돌려서 피콕 패턴을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돌려보아서 이제 다섯 번째 단은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시면 이게 얼추 비슷하긴 한데 마무리 부분에 이제 저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을 더 추가를 해서 18코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단도 다시 피콕 컬러 다음에는 월러 컬러로 이용을 해서 모서리와 중앙 부분 이번에는 중앙 부분이 네 번의 패턴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대로 전체적인 패턴을 반복을 해주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패턴을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월넛 부분을 조금 빨리 돌려보았는데요. 마지막 사이드의 코수가 비슷하게 두 개의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에서는 19코어가 될 거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모서리 부분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코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티브를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보시면 방금 만들었던 패턴은 총 두 개의 모티브, 그리고 이전에 기본 모티브에서 색상만 변경해 주었던 이 변형 모티브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바닥과 옆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사각형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죠. 옆면에 들어갈 모티브의 색상이 마주 보도록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바닥 부분과 옆면에 인디언 핑크 컬러로 연결을 해줄게요. 남아있는 같은 실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세 개의 모티브는 모서리부터 이렇게 짧은뜨기나 혹은 빼뜨기를 두 코씩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 연결 부위가 티가 안 나도록 이렇게 약간 가방이 일체형처럼 이렇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말은 뭐 다이아몬드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감쪽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양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양쪽 코에 뒷사슬마다 저는 이 코바늘로 오른쪽 왼쪽 아래 실을 당겨오고 오른쪽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 왼쪽 아래 오른쪽 왼쪽 아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빼뜨기처럼 실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을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끌어오지 마시고 뒷사슬, 뒤쪽에 있는 사슬에 실을 한 개씩 걸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할 땐 제가 조금 튼튼하게 하려고 짧은뜨기로 했는데 그냥 빼뜨기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빼뜨기나 아니면 짧은뜨기 둘 중에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곡까지 사슬을 만들면 이 중앙 부분이 사슬 모양이 되게 정갈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 끝부분에 다시 마무리 부분으로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짧은뜨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영상을 보시고 둘 중에서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디언 핑크 컬러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피코 컬러로 만들었잖아요. 이 피코 컬러도 똑같이 이렇게 빼뜨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작을 빼뜨기로 해서 도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연결된 부분이 바닥하고 옆부분이에요. 그래서 옆에는 조금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해서 앞면과 옆면 다르게 해서 좀 독특한 무늬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듭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은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제 앞면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닥 부분과 앞면의 모티브와 뒷면의 모티브도 연결을 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바닥 부분과 옆면 같이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비슷한 코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에 부분, 모서리 부분만 잘 처리해 주시면 한 코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맞닿는 세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아랫부분처럼 사슬이 아니라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코바늘을 통과시켜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세 면을 한 번에 쭈루룩 이어줄 거라서 이제 끝에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슬 한 번을 떠줘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모티브와 옆면 모티브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그리고 남은 실은 숨기면서 짧은뜨기를 각각 한 코씩 하나에 한 코씩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튼튼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각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티브가 세 곳이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쪽 모티브와 이제 옆면 모티브, 바닥 모티브가 만나는 부분은 어차피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옆면 쪽에 두 코를 해주시고요. 옆면 쪽에 짧은뜨기 두 코를 해주시고 두 코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부분의 모서리 부분에도 그대로 앞면 모티브와 연결이 돼 직각으로 연결이 되도록 짧은뜨기를 두 코를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에도 이렇게 각각 한 코씩 짧은뜨기 한 코씩을 해주시고 이 옆에도 모티브의 모서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세 부분 맞닿는 부분에는 짧은뜨기 두 코씩 두 코씩 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똑같이 뒷부분에도 연결을 한 번 더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가방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면하고 뒷면이 너무 정사각형이고 이제 끈 달아줄 부분에도 조금 위로 나오도록 여기 부분만 조금 전체적으로 연결해 주셔도 되지만 이 옆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옆으로 튀어나와도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가방이기 때문에 이제 앞면과 뒷면 모티브의 위쪽에만 살짝 남은 실을 이용해서 더해줄게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말고 기둥코로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니까 다시 긴뜨기 한 코를 추가를 해주시고 각각의 코마다 이제 한 코씩 각각의 코마다 긴뜨기를 한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두 코, 뒤쪽에도 두 코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에도 모서리니까 이렇게 긴뜨기를 두 코를 더 해주었어요.
이제 두 번째 단도 뒷면으로 돌려서 긴뜨기를 반복해 줄 거예요. 사슬 두 코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 각 코마다 긴뜨기를 반복해 주세요. 이 부분은 1단, 2단, 3단 이렇게 전체 긴뜨기로 반복되는 부분이라 조금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으로 돌려서 긴뜨기 완성해 주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뒷면으로 돌린 다음에 그대로 긴뜨기를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의 긴뜨기는 끝났고요.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가방 안쪽에는 이제 파우치 같은 것을 덧대거나 이렇게 안감을 좀 덧대주시면 가방이 늘어나지 않게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한 가죽 테이프, 시중에 제가 원하는 길이의 그 끈이 없어서 이제 가죽 테이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구매했던 링크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구매할 때 1cm, 2cm, 3cm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탄 컬러의 가죽 끈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 숄더 끈으로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에 모서리와 뒤에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모서리마다 사슬 3코 해줬던 이 부분이 살짝 비잖아요. 이 부분에 끈을 통과시켜 줄게요. 옆에 모티브도 같이 잡아주면 늘어남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통과시켜서 뒤쪽 모서리 쪽으로 두 군데를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끝부분은 가죽 접착제나 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숄더 끈으로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크로스백으로 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 끈을 길게 늘려서 잡으시면은 양쪽이 고정되면서 크로스백으로도 길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죽 끈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모티브, 기본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귀여운 가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가로 사이즈를 재보니까 제가 한 20cm 정도 돼서 아이들도 귀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집 앞에 나갈 때나 카드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